청년들 10명 중에 6명이 처음으로 받는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뭐 결국 뭐겠습니까? 계약직, 비정규직, 파견직. 이러한 질이 좋지 못한 일자리에서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는 586들이 은퇴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이제 서서히 늘어날 텐데, 왜 청년들은 저렇게 질이 낮은, 좋지 못한 일자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걸까요? 좀 씁쓸한 생각들이 듭니다. 결국 기업들이, 기득권들이 고액연봉을 맞는 586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저임금 직원으로 뭐 1.5명, 2명 이렇게 뽑아서 이제 메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씁쓸해지고 좀 암울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춰나가야 될까요? 뭐 저런 모습이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아예 구직 자체를 포기하기도 하고, 혹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더 선호하는 일도 생기는 거죠. 월급이 적다 그래서 업무 양이 적거나 강도가 낮은 건 절대 아니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첫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인데 저렇게 월급을 받아서 과연 결혼하고 연애하고 출산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포기죠, 포기. M4죠, M4. 아예 기대 자체를 못하는 이제 시대가 된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래놓고 청년들에게 의지가 부족하다는 등, 결혼하지 않는다는 등, 떠들어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개소리죠, 개소리. 뭐, 저도 어느새 기득권에 속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청년들이 봤을 때는 월급도 많이 받고 이런 적게 하는 좀 그런 노역에 찌든 사람으로 충분히 볼수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좀 씁쓸하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많은 생각들이 들죠. 대만에서는 2000년 초반까지 사불사회란 얘기가 있답니다. 그 사불에는 결혼, 출생, 양육 그리고 삶까지 포함한다라 고 했죠. 최근에 중국에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뭐 이제 양육하고 삶 대신에 연애하고 내집 마련이 이제 들어간 게좀 다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M4하고 M4족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한때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3포였죠. 연애, 결혼, 출산 3포. 근데 이제 내집 마련하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면서 5포족이 되더니 이제는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셀수 없다는 뜻에 M4족이 된게 지금의 청년입니다. 중국의 사불족하고 한국의 M4족 많이 닮아 있죠. 중국도 혼인 건수가 2022년에 683만 건인데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한국도요. 25에서 49세 남성 중한번더 결혼 안한 사람이 2020년 기준 47%, 두명 중에 한 명인 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는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 이가 있죠. 일본의 사토리 세대는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중국의 사불족에는 저항의 길이도 있답니다. 무릎을 꿇기는 싫고 일어설 순 없으니까 덜어 누워 있는다.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납작하게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탕핑족.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지금 뭐 한국에 중국의 일본의 청년들이 다 비슷해 보인다라는 것. 구조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라는 겁니다. 개개인들의 성향 차이, 개개인들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만연해 있다라는 것.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청년들 중에서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투기하고 코인 해가지고 막장짓 하는 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청년들도 분명히 있고요. 물론 전자보다 후자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되는 것도 맞고, 또 청년들이 너무 그렇게 탐욕과 욕심과 조급증을 갖게 만든 우리의 기성세대들에게도 반성과 또 이제 뭡니까? 용서도 필요, 뭐야? 반성하고 또 사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청년들을 이제 옆에서 봐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해야 될 기성세대들도 좀더 솔선수범해야죠.
예, 엊그제, 어제였죠, 어제. 대구시장이라고 하는 홍준표라고 하는 이가 자기는 주말에 골프 치는 거 괜찮다고 얘기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주말에 그 홍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비상대기한 거 관련해 가지고 뻔뻔하게 얘기하죠. 자기가 하는 건 로맨스고 남들이 하는 게다 불물린 거예요. 2006년에 이해찬 총리가 골프 친거 관련해 가지고 주말에 엄청나게 이제 쏘아붙였죠. 상대방이 골프 친 거는 부정한 일이고 자기가 주말에 골프 친 거는 뜻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아, 저러니까 나이 들면 이기적으로 바뀐다고 얘기하고 뻔뻔해진다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죠. 참 어처구니없죠. 잘못을 저질렀으면서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들을 했으면서도 뻔뻔하게 저렇게 얘기하는 홍준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어느 시점이 지나면 2선, 3선 넘어가면 아예 그냥 정치에 발목 붙이게 해야 되는구나. 강제로라도 그렇게 제한을 둬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노역에 찌들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지금의 상황이 정말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고 실종되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인데 골프 친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그들의 인식을 보면서 아,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전히 암울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별 생각이 다 들죠. 대한민국 청년 10명 중에 6명이 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다. 참, 그들의 처지가 많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졸업하고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도 10달이 걸린답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결국 청년들에게 삶이 더 어렵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청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기득권들에게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지도 얘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월급 초봉이 적은 건 이해하겠는데 물가 대비, 집값 대비 하면 너무 적다. 부동산 개판쳐놔서 나라가 전부 다 엉망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들도 댓글로 나와 있습니다. 참 씁쓸하죠. 청년들을 어떻게 먹고 살수 있게끔 만들어 주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득권들, 노역에 찌든 이들은 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청년들을 저임금 허드렛 일로 다 몰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노역에 찌든 홍준표 같은 장제원, 홍준표, 김기현, 정진석,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좀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만 얘기하게 되는데, 뭐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래저래 정치가 경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의 청년들, M4 세대, 사불사회, 탕핑족, 한중일 뭐 통틀어서 다 지금 청년들이 암울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